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발표자가 약간 그 위치가 약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제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고 있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어떻게 여기 뒤에 이런 걸더 넣는가 하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페이스북 방송, 유튜브 방송, 녹화, LMS 올리는 거 이런 걸다 넣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실제 여러분 노트북에서 이렇게 간다. 이번에 내는 이 스튜디오 프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노트북에 모든 걸다 집어넣어서 캡처도 되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외부 카메라 연결이 되는 거는 이제 500만원에 전체 시스템을 출시하기로 하였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150만원인데, 라이트 버전, 프로 버전인데, 하드웨어 지원이 안 돼. 노트북에 있는 건다 되는 그런 게 150만원인데, 학교는 20%만 내시면 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요런 프레임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설명에 앞서서 먼저 아까 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이런 데서 가상 칠판을 넣는 방식으로 저희가 낸 특허 방식, 즉 AR 방식으로 이렇게 올렸을 경우 이게 훨씬 더 아름답게 된다. 어떻게 여기를 처리하면 이것이 가상 칠판 모드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 특허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강의하면 되니까 이것이 된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여드린 요 내용, 제가 음악을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음악도 다 노트북에서 나오는 것을 다 녹음, 자체 내에서 할수 있게끔 되는 기능입니다만은, 여기다가 그 이스튜디오의 스위처 기능, 여기 있는 걸 바꾸는 기능으로 제가 그 지금 이제 요런 장면, 요것이 없을 때와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장면에서 만약에 이 배경이 없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이런 거 하나 더 넣었을 때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에 많이 쓰는 기술인데, 이런 거 하나 만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위처 믹서에서는, 이 스튜디오에서는 쉽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 만드는 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런 하나의 그 레이어죠. 이렇게 넣는데, 이 부분이 파워포인트에서 저희는 이 스튜디오를 학교나 선생님이나 누구나 쓰게끔 해야 되니까, 이제 그 학교에 계신 분이 이걸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스위치 기능으로 클릭을 해서 파워포인트 편집기를 보겠습니다. 이건 제 사진이고, 이렇게 누르면 편집기인데, 이것은 크게 해보면, 이게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 몇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화면으로 하거나 이런 화면으로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삼각형을 두개 넣고, 뒤에다 사각형을 넣고, 사각형을 배경 서식 요 바꾸는 거로 패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여기 칼라도 바꿀 수 있고, 뭐이 안에서 칼라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제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보면은 이런 걸 눌러보면, 저기 칼라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써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요 부분을 그룹핑해서, 이제 제가 여기서 클릭을 하면, 여기 지금 이 파워포인트 안에 보면은, 요 안에서 라이트 클릭을 하면 Save as Picture가 나와서 PNG로 하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파워포인트에서 세이브한 파일을 제가 이 스튜디오 다른 기능, 지금 제이 스튜디오 메뉴를 한번 끌어줘 보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메뉴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스튜디오 선택했습니다. 이 스튜디오 메뉴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스튜디오 메뉴인데,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기능 하나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 기능에서 설정에 가서 요거죠. 여기 이미 이제 추가해서 아까 세이브 안에 여기 있는 파일을 선택하면, 추가를 선택하면 그것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겁니다. 요걸 눌러서 추가를 눌러서 골라서 이렇게 몇 가지를 넣고,
이것들을 바꾸면은 요 뒤가 바뀌는 거죠. 한번 제가 바꿔보면 이렇게 바꾸면은 저런 게 되고 이렇게 바꾸면 저런 게 되고 이렇게 바꾸면 저런 것도 넣을 수 있고 넣은 거를 키울 수 있는 거죠. 넣어서 이렇게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그 여기서 다시 칼라나 이런 걸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칼라를 조정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바꿔서 넣을 수도 있다. 지금은 이런 걸 선택했다 그죠.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도 바꿔 좌우 뒤집기도 해서 우리가 이제 몸이 밑에가 뚱뚱하고 얼굴이 작으니까 보통 이 역삼각형을 이쪽에 넣어야 되죠. 이쪽에 대부분의 그 믹서에서 하는 특수효과를 넣어서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사각을 넣는 이유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스튜디오에 있는 스위처, 모니터 안의 내용을 자유자재로 원 클릭으로 바꾸고 파워포인트로 바꾸고 또 카메라도 자꾸 하는 게 되는데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AI에서도 이렇게 나오던 데다가 여러분 파워포인트 보이려면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설명 아까 드린 것처럼 배경 이런 걸 집어넣는데 이런 방식을 넣게 되고 그 툴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멋진 강의, 그냥 방에서도 배경이 이제 여러분이 어디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숍이 멋있게 나오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외에 가서 해도 되는 이렇게 모바일 방송국 누구나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테더링으로 여러분 노트북에서 전 세계로 방송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